예, 저는 문경에서 전통안지를 만들고 있는 김춘호입니다. 루브르 박물관하고 이야기가 된 거는 벌써 한 오래됐습니다. 2008년 정도에 저희 종이를 좀 가지고 가시는 학생이 한분 계셨는데 그 학생이 거기서 프랑스에서 전통한지를 알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문경한지가 전통방법으로 만든다라는 거를 프랑스에서 내부에서 좀 알고 있다가 2016년도경에 전화가 와서 한번 방문하겠다. 그래서 한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한지 만드는 과정이 원체 길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못 보셨어요. 그래서 두번더 다녀가셨고, 그래서 한지 만드는 전 과정을 보시고, 아, 화학약품 없이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종이가 한지다라는 거를 이제 그분들이 아시고, 그때부터 한지를 이제 발주를 하셔서 가져가셔서 지금은 보존 처리를 하고 계시죠.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저희 한지를 저는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고, 보존 처리 쪽에는 일본 종이가 거의 100%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한지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화학약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원료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사용했던 우리나라 토종 당나무여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손으로 직접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한지 방법 만드는 방법의 그대로의 방법 그걸 이제 유지하고 추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서는 이제 알아준 거겠죠. 전통 한지를 만든다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는 가을에 끝나지만 이제 한지는 겨울에 대부분 만들어지다 보니까 봄에는 당나무에 싹이 올라와서 그 김매기도 해주고 당나무를 가꾸고 그리고 가을 되면 한 11월경에 당나무를 베서 그 당나무를 찌는 솥이 있습니다. 솥에다가 당나무를 찌고 벗겨서 그 벗긴 당나무 껍질을 칼로 겉껍질을 다시 하나하나 긁어주어서 깨끗한 그 백피라는 거를 만들어내고요. 그거를 그 천년제, 뭐 콩대나 메밀대를 태워서 만든 잿물에다가 그 백피를 삶아서 방망이로 두드려서 닭 섬유를 만들고 그 섬유를 만든 거를 그 황촉규라고 하는 천년 풀을 넣어서 우리나라 전통 방법인 외발로 종이를 떠서 말리면 전통안지가 완성되는데 한 6개월에서 7개월까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의 종이가 만들어질 때까지. 전통한지가 아니어도 한지 전체 그 작업장들의 최대 고민이기도 한데 젊은 사람들의 수혈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통한지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능공이 되려 그러면 최하 한 5년은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까지의 그 장인을 길러낼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이 사실 그 업체에서 모두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뭐 한지를 뭐쭉 오래 만들어 봤지만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예, 일단 육체적인 것도 어렵고 또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어낸 종이가 다 판매가 되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예, 그런 것도 어려운 게 되겠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많이 사용했던 종이들은 이제 화학약품을 사용 안한 종이였는데 특히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고정지, 뭐 볏짚, 그다음 귀리짚, 그다음에 보리짚을 사용해가지고 한지하고 같이 섞어서 만들었던 그 종이, 그 종이 그 복원에 지금 요즘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대나무 섬유를 섞었던 죽지, 그리고 그 조개 가루를 넣어서 만들었던 호분지나. 이런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종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들, 만들지 않고 있는 종이들. 하지만 보존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종이들을 연구를 계속하고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이 희망입니다.